아, 여기 또 심쿵이 하나 있네, 여기서. 아, 진짜, 씨. 이경아, 나랑 결혼해 줄래? 이경아, 나랑 좀 결혼. 선생님, 인사드리겠습니다. 1박 2일에 라인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맞았네! 사실 제이로 우리 뭐 싸물어나 먹고 이러는데 아, 갑자기 상쾌해지는군요. 네. 단계라는 곡에 반주를 준비했습니다. 성혜 형님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혜 형님이랑 형님 마음에 들어 2,000원입니다. 맞췄다! 너희 입술을 딱 맞췄지? 어, 진짜? 그럼! 바로 맞추셨어요? 그럼! 오늘의 어, 미스터리를 맞힌 세 분께는 2,000원 씨와 함께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형, 나머지는 누가 숨어 있어요? 나머지는... 아이... 왜? 형, 나 봤어. 왜? 선배님이셔? 진행팀 형이었어, 딱! 원효형! 이경영이가 아니라 이원효입니다. 아! 미스터리를 찾았다, 그래도! 찾았다! 미스터리 아니다! 이경. 얘 아니고 이경진입니다. 같이 가지 뭐. 같이 가. 찬원아, 너 미량아리랑 알아? 미량아리가 알죠. 알아? 날 좀 보소. 어. 오! 형, 9절, 3구절까지 알아요? 3절. 이거 남천강 뭐. 굽이 쳐서 떠나. 굽이 쳐서 떠나. 굽이 쳐서 떠나. 야, 그것도 난리 났었어. 아, 이게 오늘 그거 미션. 아, 진짜? 미션은 뭐야? 아, 듣고 맞추는 거였구나. 그 2절은 뭐였어요? 다른 절은? 내가 아, 정대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못해. 야,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아, 너무 하고 싶어서. 아, 길에 다 있잖아. 야, 이놈 목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아, 저기 다 계시는구나. 빨리 좀 오세요. 지금 찬원이 지금 기다려요. 찬원이 기다려요, 찬원이. 빨리 빨리.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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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구루의 명가수.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철아. 들어오시면 트롯. 예능이면 예능. 청사 메이처럼.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놓고 이희경한테 가? 어? 여러분이 찾던 진짜 미스터리는 바로 이찬원 씨였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놀라운 게 이찬원 씨가 1박 2일의 광팬이고 야. 방송 내용 자체를 다 외울 정도로 봤다. 진짜? 아, 그럼요. 네, 형이랑 추 씨랑 그 듀엣한 것도 다 봤고 어. 그게 사실은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바로 직전.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야, 그러네. 야, 이거 나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얘는 이렇게 배워야 돼. 뭐야? 형이 이미 알려줬잖아 예능을. 종민이 형 되게 존경하는데. 그죠? 네. 왜? 그죠? 근데 왜 그런 짓을 했죠? 왜냐면 실제로 네. 제가 그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이제 그게 끝나고 프리로 나와서 제일 처음 했던 방송이 김종민 씨랑 같이 웬매능을 했어. 아, 근데 너무 좋다 그거. 뭐였어? 뭐였냐고. 찬원이랑 함께. 아, 프로그램 제목이? 진짜 기억 안 나요? 어? 진짜 기억 안 나? 아니, 기억나는데 제목이 이게 제목이 있었어? 제목이 있었어? 제목이 없는 프로그램은 어디 있어? 야, 제목이 있었어. 뭐야? 이야. 그거 알지? 이거 뭐야? 제목이 뭐야? 뽕디스팔이라고. 아, 뽕디스팔이. 뽕디스팔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트로트 가수 분들 한번 모셔서 했는데. 맞아, 맞아. 난생 처음인 것 같은데. 아, 근데 놀라운 게 그럼 1박 2일에서 꼭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다 너무 만나 뵙고 싶었는데 어. 저 좀 의외로 진행팀의 병진목 씨. 네.
병진모 씨 어디 계세요? 저 있다. 병진모 씨. 병진모 씨. 진짜 내가 뵙고 싶었어요. 병진모 씨 잠깐 들어와서 차원 씨랑 인사 좀. 이찬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병진모 이렇게 병진모 씨를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니 어떤 매력이에요 병진모 씨? 아니 일단은 굉장히 개성이 강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어떤 독특한 매력이 나를 굉장히 이끌리게 하더라고요. 멤버들의 빠른 지침이 저의 빠른 지침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그냥 호기심은 호기심으로만 남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런 게 좋은 거야. 아 정말. 아 근데 난 이런 멘트가 너무 좋아. 그냥 호기심은 호기심으로만 남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또 함께 해야 되니까 다들 이렇게 뭔가 호칭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선배님을 또 이렇게 호칭으로 어떻게 정리해. 거의 아저씨라고 해야지. 정훈이 형을 거의 아저씨라고 해야지. 정훈이요? 거의 아저씨라고 해야지. 형 한 살 차이 있잖아. 10달 차이. 아이 그래도 쿨하게 형 해야지. 형님 형님. 쿨하게 찬원이. 아 그러면 어디서 바라보고 오늘 보지 찬원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 불안해서 얘기하는 건데 인터뷰할 때 뭐 다 할 수 있다 그랬어? 입수도 하고 막 야외 취침도 가능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런데 혹시 해보고 싶단 말도 했어? 나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래 혹시 다음번에 또 안 나올 거면 조용히 놀다 가라. 우리 죽어라 그러면 말 잘하고 가. 진짜 오랜만에. 근데 우리 밥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점심으로 점심. 네 그럼 모두 배가 고프실 테니 오늘의 미스터리 이찬원 씨와 미스터리를 맞추신 김종민 씨, 김빈 씨, 유선호 씨 바로 점심 식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어주세요. 뭐야? 와. 그렇지. 와. 김치만 김치야?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이거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 미쳤나봐. 미량 돼지국밥이래 이거. 야 미치겠다 이거. 아 미량 돼지국밥이 정말 유명하거든. 네네. 그치 맞아. 오늘의 점심 메뉴 미량을 대표하는 돼지국밥과 무등 수육입니다. 자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지였던 미량은 오가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국밥 문화가 아주 일찍부터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미량 돼지국밥은 무려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돼지국밥과 함께 모듬 수육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천사들. 야 이게 여기서 먹이는 이유가 있네. 찬바람이 불 때 이걸 먹으니까 와 이게 확 녹네. 와. 와 미쳤나 봐. 야 팔팔 끓어서 갖다 줬네. 진짜. 그러니까 감사하다. 굴김치야 예전에 이렇게 서울 갈 일이나 한양 이렇게 갈 일 있으면 일부러 미량 들려서 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와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아 순대가 맛있겠네. 또. 순대가 맛있겠다. 순대 진짜 그리고 저거 뭐야 얇게 썰어가지고 진짜 먹기 좋은. 와와 하나 맛있지?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다. 이것도 먹어라. 와 야 굵게 빨리 먹어라 하나. 야 근데 찬아 너도 딱 음식 먹을 때 약간 맛 표현도 약간 너가 그 좀 다른 아주 구수하게 좀 이렇게 일단 우리 대표를 한번 보여줄게. 자, 종민이 형 맛 표현 좀 부탁드릴게. 한 입 먹고. 와 자 보고 좀 와 어머 아파 어디 아 냄새가 확실히 일단 끝내주네요. 먹고 한번 앞에 한번 와우 어때요 짭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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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아 이거 좀 살려줘. 짭짤해 받아가지고 한번. 저는 뭐 막 이렇게 격한 리액션보다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게 맑은 이유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미량 돼지국밥은 예로부터 제가 알기로 소고기 육수를 쓰기 때문에 다른 돼지국밥보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담백한 맛이 있어요. 그러면서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살코기랑 비계가 적절하게 섞여서 쫄깃쫄깃한 맛이에요.
일단 우리 맞표현 할 때 예로부터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 우리는. 자, 와. 이런 거 이런 표현을 배워야 돼요. 앞으로 나 맞표현 할 때 예로부터 써야겠다. 네, 그러면 한번 나인우 씨의 리액션도 볼 겸 패자 팀도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좀 따뜻한 거. 풀빵이야 뭐야 이거? 뭐예요? 응? 빵. 네, 밀양의 특산물 대추로 만든 대추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추를 재배한 곳으로 맛과 품질이 아주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나인우 씨 맛 표현 보여주세요. 우와! 야! 어이구! 우와! 이 맛은 대추가 일단 들어가 있는데 그 대추가 예로부터 우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아시죠?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아시죠? 알아요 드라마. 거기서부터 전해오면서 이렇게 좀 트렌디하게 바뀌었다 그런 맛이 납니다. 아 그때부터 이어져온 역사가 있다. 야 대추빵을 먹고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가 맛 표현으로. 와. 나 요즘 예능 좀 많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형. 와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대추가 들어간 거예요 확실히? 네. 대추가 들어갔네 아예. 아. 그래. 핫 앙금에 대추를 넣은 거구나. 그거 있잖아. 근데 오늘은 식사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게 형. 응? 이렇게 초라한 거 오랜만인 것 같아. 아. 아우 너무 잘 먹었다. 야 근데 혹시 그 코는 안 걸 거 아니야? 네. 그것도 궁금했어요. 나인우 씨랑 같이 한번 자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 별로 안 걸어요. 방송에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가운데 잡는 데 이렇게. 여기가 명당이에요. 사실은 그 서라운드로. 요 서라운드. 여기서 인이어 맞추는 커스텀 인이어 맞추는 데서 이어 플러그를 새로 제작했어. 진짜로? 이어 플러그를. 형 귀여워. 여기 와서 잘 자려고. 진짜로? 진짜로 좀 이따 보여줄게. 13만 원 주고 맞췄어. 와 대박이다. 난 베이스 캠프가 어딜지도 너무 궁금하고 기상 미션이 뭘지도 너무 궁금하고. 자 모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아니요. 자 이제 다음 일정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찬원 씨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은 걸로 물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어느 정도일까요? 팬클럽에 몇 명 정도 계세요? 6만 명. 와. 팬클럽에 가입된 사람만? 가입된 사람. 그거 오바야. 훨씬 오바. 훨씬 오바지. 글쎄요. 제가 제 입으로 뭐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네. 그럼 작년에 얼마 벌었는지 그냥. 시원하게? 야, 그러면 안 돼. 시원하게? 막 공연 같은 거 하면은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단체로 막 오신 분들. 네, 뭐 한 50대씩 이렇게 막 대절해서. 50대요? 50대요? 버스 50대? 오야, 차라리 무서워. 그거 대단하다. 어떻게 버스가 50대가 오지? 형, 우리 얘기도 해줘. 우리 집 갔잖아. 어떤 할머니 집. 아니 전에 우리 저기 할머니 떡국 얻어먹으러 갔는데 갈전댁 할머니가 갈전댁 할머니 집에 가서 떡국 얻어먹으러 갔는데 찬원이 좋아하시네. 야 이거 봐. 귀엽시다. 찬원 씨 나 좀 보고 싶어요. 형언니 한번 전화 좀 해줘요. 그럼 나는 답을 해드려요. 그래 찬원이 온다고 하니까 내가 갈전댁 어머니께 우리가 떡국을 갚을 일이 생겼다. 맞아. 야 우리 갈전댁 우리 어머니 내가 네. 무릎이 좀 다리가 조금 불편하시니까 네네. 네, 예. 갈전댁 어머님, 저 이찬원입니다. 일단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건강 빨리 케어하셔서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제 콘서트, 제 공연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야! 어떻게 그렇게 안 끊기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갈전댁 어머니께 한마디 인호도. 어머니, 저 그때 떡국 같이 먹었던 세윤이 형과 인우예요. 저희 소원 이루어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시간은 비슷한데 단어는 굉장히 작네.